다음 두 번째 무대는 가슴이 턱 막히는 무대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 락커의 무대입니다. 네, 아시겠죠? 요즘 또 드라마 출연으로 아주 색다른 모습까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무대에서는 여전히 멋진 카리스마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가수 박완규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모르던 내가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만나서 가슴이 떨려 시간이 흘러가도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을 오직 내 사랑 그대 아름다운 이 순간 항상 지금처럼 영원히 함께 행복하길 믿어요 우리 힘들면 내 손을 잡아요 어둠이 오면 내 품에 안겨요 영원토록 그대를 지켜줄게요 내가 가진 사랑 모두 그대에게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포구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인사드리면서 너무 죄송스러운 게 여기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건방지게 색안경 끼고서 이걸 그 눈에 뭐를 좀 칠했는데 이게 다 번져가지고 벗으면 무슨 귀신 같은 놈이 하나 나오게 돼서 아 그래도 제가 그래도 여기 아버님 어머님들 많이 계시는데 또 시민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거 쓰고 인사드리긴 뭐하니까 벗겠습니다. 대신 용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학입니다. 안 추우세요, 어머니? 어머니 많이 추우신 것 같은데 더우세요? 더우신데 완전 무장하고 계신데 지금. 야, 여기 자리에 많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 같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두 번째 곡은 제가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제 부모님 위해서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기 날 올려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곡은 국민가요 한 곡 부르고 가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옆에 다 와 계시죠? 내 사랑 내 곁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박완규 씨의 무대는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대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시든 어리든 박완규 씨의 목소리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